밤을 핑계 삼아 질투에 화신 문자 읽어드릴게요. 3938님. 저는 애교 무식자인데 남편이 영지 씨 애교 너무 좋아해서 찐 질투나요. 한번 해줘. 뚜루뚜 한번 해주세요. 영지 뚜루뚜 너도 돼요. 아, 요겁니다. 뚜루뚜가 뭐예요? 아, 뭔지 모르세요? 뚜루뚜가 원래 뭐예요? 원래 애교는 이게 네. 말이 안 들려요. 네. 뚜루뚜? 뚜루뚜. 뚜루뚜가 뭐예요? 추러스요. 난 트로트 얘기한 줄 알고. 네, 왜냐면 잘 안 들려요. 네. 뚜뚜 나도 네 이렇게 해야 돼요. 뚜. 요 정도입니다. 예. 적응 예, 이제 예, 적응하시고. 예, 예. 네, 1년 예. 1년 갈수록 이게 힘들어지는데. 그렇죠. 6972님. 네, 울 남편은 난초를 너무 사랑해서 아. 여름엔 난초들을 위해 에어컨까지 켜는데요. 어머나. 질투나서 엄청 더운 날에 일부러 난초들을 땡볕에 뒀어요. 더위 먹으라고요. 너무 귀여운 부부다. 이거 맞아, 너무 귀여운 맞아. 부부예요. 아니 반려견이나 묘에 질투는 많이 왔는데 아, 반려식물. 그렇지 이렇게 식물의 질투는 또 굉장히 색다르네요. 아, 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네네. 네. 아, 5585님. 제가 엑소 DOC 드라마를 제방, 3방, 4방 하는데요. 남편이 또 보냐? 내가 더 잘생기지 않았어? 치, 옆에서 계속 이러는데 왜 저러지? 진심으로 하는 소린가 싶더라고요. 아. 이것도 질투인 거겠죠? 아, 이제 화면 속에 누군가를 너무 좋아하게 되면 그쵸. 다 이런 질투들이 있는 거죠. 그쵸. 귀여운 질투. 7177님. 앵무새를 키운 적 있는데 남편이 너무 예뻐해서 매일 사랑해 사랑해를 가르치더라고요. 오. 질투나서 저는 안 사랑해를 가르쳤어요. 오늘 근데 사랑스러운 문자가 네, 오늘, 많네요. 오늘 되게 저, 제가 질투가 나는데 아니 잠시만 멘트를 읽는데 제가 질투가 나죠? 그러니까 이런 커플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네. 예, 우리는 이렇게 정말 추운 봄을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아유, 춥네요. 네. 추워 추워. 예. 안 사랑해 이렇게 앵무새가 안 사랑해 안 사랑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예, 8881님. 신랑이 초딩 딸아이 애교를 너무 좋아하길래 저도 딸 따라서 아빵 저도 이거 사주세요 막 애교 떨었더니 신랑이 가만히 제 이마 열을 재더니 정상인데? 아 어디 아픈 줄 알았잖아 라네요. 괜찮지? 뭐 이런. 어디 괜찮은 거지? 뭐, 문제 없지? 정상인데. 사람 갑자기 이렇게 변하면은 안 돼요, 상대방 놀래죠. 네.